닭가슴살은 근육질 몸을 만들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영원한 소울푸드인데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수북이 쌓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 먹게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보관을 잘못하면 세균 덩어리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닭가슴살은 간편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녹이기만 하면 손쉽게 먹을 수도 있죠. 1인분으로 포장된 닭가슴살을 냉동실에 얼려두고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해동해 뚝딱 식사를 차리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린 닭가슴살을 포함한 모든 냉동고기는 전자레인지로 해동하지 않는 게 국룰입니다. 냉동고기를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균일하게 해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특히 고기의 크기가 클수록 골고루 해동되지 않습니다. 물이 얼음보다 열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살짝 녹은 고기 표면에만 열이 전달되고 아직 얼어있는 고기 안쪽엔 열이 전달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런 고기를 먹으면 쉽게 배탈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고기에 가해지는 열 때문에 세균이 증식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에 해동한 칠면조고기가 냉장고에 넣어 해동한 고기보다 유해 세균이 2배 이상 많았다는 미국 에버터이 던디대 연구팀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권장하는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얼린 음식은 5도 이하에서 냉장 해동하거나 21도 이하의 흐르는 물에 완전히 담가 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냉장 해동인데요. 위생적이면서 육즙도 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경북대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에서 밝혀진 육즙 손실의 기준으로 보자면 25도에서 실온 해동, 냉수에 고기를 담가 해동, 전자레인지에 돌려 해동, 4도에서 냉장 해동한 고기 순으로 육즙이 많이 손실됐습니다. 아무리 근육질 몸이라도 뱃속은 연약하기 마련인데요. 닭가슴살은 자주 먹는 음식인 만큼 보관과 조리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